그 한 18만원 단 거예요. 이거 혼자 29만원이 야한 짓을. 과루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파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해줬다시피 사장님 카드로 몰래 산 옷 하울 영상이에요. 먼저 브랜드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 모두가 좋아하는 스프림, 베이프, 이것도 베이프, 이건 스톤 아일랜드, 이건 킥슬랩이란 데예요. 스투시, 곰데, and Y3. 가격은 까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먼저 가볼까요? 에? 아, 나한테 물어보세요. 스프림! 스프림은 일본 매장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 매장 갔을 땐 이쁜 거 많았는데 일본 매장은 너무 비싸고 매물이 없어서 비니 하나 샀어요. 뒤에도 이렇게 레터링 돼 있는데 나름 이뻐요, 쓰면. 이렇게 뒤에도 레터링 돼 있어요. 이거 가격은 얼마였더라? 이거 한 5만원 했어요. 맞지? 이거 5만원 정도 했지. 자세한 가격은 여기 써줄게요. 그 다음에 스톤 아일랜드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가의 브랜드라. 그리고 여기는 포장이 되게 이쁘게 찍찍이로 마감해줘요. 이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스톤 아일랜드 재질이 되게 이쁜 재질이 많아요. 이 모자 샀어요. X-large 사이즈의 모자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스톤 아일랜드 이거 가격은 다 까먹어버렸네. 얼마였더라 이거? 아, 여기 있다. 이거 가격은 18,360엔. 그러니까 한 18만원 한 거예요.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쁘고 나름 싸고 후드 하나 사고 티셔츠 하나 샀어요. 저는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의 로고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후디는 깔끔한 그래픽이에요. 여기 팔레 옆에 있고 그리고 여기 로고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 있고 티셔츠 약간 이런 레터링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은 좀 뭔가 레트로? 레트로틱 하면서도 되게 트렌디한. 그리고 뒤에 우주선. What? 우주소년, 우주소년. 이것도 사이즈 XL. 티셔츠가 7,500엔, 후드티가 19,000엔. 이게 좀 비싸네요. 싼 줄 알았는데 비싸네. 두 개 합해서 가격이 28,620엔. 그러니까 한 28만원? 한국에 있으면 맨날 가서 사고 싶어요. 물론 돈이 없지만요. 베이프. 베이프는 뭘 사냐면 티셔츠 하나 샀어요. 저는 티셔츠가 별로 없어서 베이프의 가장 대표적인 이 원숭이 로고 두 개가 박혀있는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거는 가격이 10,000엔. 아이 슈프림 거잖아. 깜짝 놀랐네. 7,344엔. 역시나 자세한 건 컴드 스카르송.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근데 얘는 영수증도 이렇게 담아준다요? 역시 비싼 브랜드. 컴드 스카르송은 벤츠 형이 저한테 일본에서 부탁한 티셔츠가 있었는데 보고 이 브랜드 되게 이쁘네 해서 관심을 갖췄던 브랜드예요. 일단 첫 번째 티셔츠 컴드 스카르송의 시그니처 하트 티셔츠예요. 이쁘죠? 기본 아이템인데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캐모. 제가 캐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뭐 이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대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하트가 있고 맨투맨 이라 하나? 여튼 X-large. 아마 이게 23,000엔, 펄츠 로고가 13,000엔, 합해서 36,000엔, 36만원 정도네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진짜로. 이제부터 누룽지랑 라면만 먹고 살라고요. 스투시? 얘네 스티커로 붙여주네. 근데 이름 나중에 뜯으면 안 이뻐져서 아쉬워. 다 지금까지 흰색, 파란색 이런 것만 샀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샀어요. 라임색이죠? 라임. 라임 그린, 뭐 그린 애플 이런 색인데 조그마한 로고 박혀있고 뒤에는 빅 로고. 스투스는 가장 되게 캐주얼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스트릿 하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브랜드? 이거 까먹었어요. 얼마지? 이건 여기다 적어줄게요. 영수증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Y3.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비싸서 못 사요. 이게 아디다스에서 나온 요지모토인가? 요지 야마모토 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브랜드인데 되게 고급 브랜드로 박혀있더라고요. 사니까 이런 패션 잡지도 주고. 여기선 짜잔, 벨트 샀어요. 벨트. 제가 벨트가 없어서 항상 하나 정도는 사야지 생각했는데 Y3에 일본 벨트가 있더라고요. 이런 벨트 샀어요. 재질도 되게 이쁜데 이 끝에 포인트가 옐로우예요. 드디어 Y3 아이템을 하나 겟도 했네요. 이거는 11,340엔, 11만원. 무슨 벨트 하나에 11만원이냐 쳐. 그리고 킥슬랩.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보는 유튜버 중에 와디님이라고 있어요. 와디님이 소개한 제이슨 마크라는 거예요. 어우, 쭉쭉쭉 뿌렸습니다. 네, 뿌렸어요. 요렇게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이거는 이제 신발 닦을 때 뭐 이지, 골프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이나 조던 이런 거 비싼 신발 닦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이슨 마크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냥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닦아지는. 그리고 이건 진짜 대박. 이건 방수 스프레이인데 이렇게 뿌렸어.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거 뿌리면 막 물 부어도 막 안 닿고 방수되는 거 드디어 샀어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스프레이가 2160엔, 트래블 킷 3456엔 합쳐서 5620엔 56,000원 정도에 샀어요. 근데 이거 사고 사은품으로 동전 지갑도 받았는데 되게 귀여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산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싼 아이템이에요. 베이프 재킷. 아 진짜 사고 싶던 아이템인데 이건 자랑 좀 할게요. 이건 이제 3M 재질이라는 건데 밖에서 사진 찍으면 야광 되는 거 그 재질이에요. 와우 와 개이뻐. 이거 진짜 어제부터 입고 싶었는데 하울 영상 찍으려고 안 입었어요. 뒤에도 로고 있고 여기도 로고 있고. 이건 얼마냐면 28,800엔. 이거 혼자 29만원이에요 향하치 새끼. 처음으로 이렇게 옷 사보니까 되게 삶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요. 저도 열심히 벌었어.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제 옷도 사러 또 올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세요. Thank you and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꽈루!